야전 수송 교육단은 1954년 창설되어 완벽한 수송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전투 운전병을 양성하는 부대입니다. 우리 부대 교화 및 조교는 운전과 정비 그리고 사형 교육을 통해 다양한 차종의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험준한 산악 지형을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특수 교육을 실시해 강인한 군인 정신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대는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수송 작전을 완벽히 수행해 정예 기동 전력의 명예를 높인 바 있습니다. 부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상을 만들기 위해 위탁 노인 봉사, 루시설 지원과 헌혈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농번기 일선 돕기, 재해 지원 복구 등의 각종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제1 야전 수송 교육단 전장병은 대한민국 국군의 기동력을 창출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예 전투 운전병 양성과 완벽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1 야전 수송 교육단 화이팅! 6월 11일 차량 일조 점검을 실시하였다. 네, 첫 총성 2000년 6월 11일 차량 일조 점검 보고 차량 27대 인원 27명 주모 준비권 실시. 실시. 2000년 6월 11일 차량 일조 점검을 실시한다. 제1야전수송교육단은 군차량 운전병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병들을 양성하는 이곳에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운전만큼 중요한 차량 점검입니다. 차량 수송! 차량 수송! 타이어 및 연료탱크! 타이어 및 연료탱크! 타이어 압류, 필런트 코치 상태, 연료 양, 점검! 점검!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예. 왜 타이어를 건너 차고 계세요? 아, 타이어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게 차고 있습니다. 아, 일반 자동차 타이어는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면 어느 정도 그 압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건 걷어 차서 확인할 수 있나 보죠? 아, 일반 타이어처럼 그게 조그만 타이어가 아니라서요. 예. 아니기 때문에 큰 타이어라서 발로 차봐야지 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딱 차보시면 이게 예. 압력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예, 정확히 기계적인 수치로까지 그렇게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운행 가능한지 여부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점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타이어 및 연료탱크 중에 연료탱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연료탱크인가 보죠? 네, 이게 연료탱크인데 예. 타이어 및 연료탱크 중에서 연료탱크를 점검하는 거는 타이어 점검한 후 그리고 연료탱크의 파손 여부 내지는 연료의 충만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 양인가요?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연료가 상단 부분까지 차 있으면은 아주 적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진 부분! 엔진 부분! 엔진 오일형, 파워레형, 팬벨트 유관 및 방향이 고정 상태 냉가스 용량 및 누출 여부 점검! 점검! 예, 지금은 이제 어떤 단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은 엔진 부분으로서 엔진 오일 수준 게이지를 뽑아서 점검한 후 그 다음에는 팬벨트 유격을 점검한 후와 예, 그다음에 확인하고요. 냉각수 양을 확인하면 됩니다. 축전지! 아, 이게 축전지인가 보죠? 축전지는 어떻게 점검해요? 축전지를 점검할 때는 제일 먼저 축전지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축전지 수입을 해준다.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보죠? 예, 먼지가 끼면은 안에 있는 수소가스가 밖으로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확인하나요? 두 번째로는 폭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스파크가 튀지 않게 단자의 고체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엔진 시동 및 환영일! 엔진 시동 및 환영일! 제동기 및 주차 제동기 작동 상태, 변기 작동 상태, 전조등 및 각종 계기 이상 유무, 환영일 및 윈도 모터 작동 상태 점검! 점검!
오늘 검은선 승차! 엔진 신동부의 핸들과 안에 고장 차나 있나? 381호 윈도우모터 불량입니다. 381호 운전병은 정비병과 같이 윈도우모터 고장 윈도우모터 작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거르지 않고 실시하는 차량 일조 점호를 통해서 사고 없이 완벽한 수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제1야전 수송교육단 장병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